자, 들어갔습니다. 뭐 1, 2월 달까지 됐는데 좀 강의는 들만 하신가요? 아, 그래서 혹시 오전에도 들으신 분, 오전에는 진도가 어디까지 갔어요? 오전에 뭐 제가 경쟁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 거의 비슷한가요? 어, 다행이네, 그래도.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다행이네, 그래도. 좀 제가 늦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아니에요. 어. 그럼 일단은 322페이지로 할게요. 322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322페이지 가시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거기 지분금융, 부채금융 중요하다 그랬죠. 어,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거의 별표 3개짜리에요, 3개짜리. 그래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또 메자닝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일단은 오른쪽에 신디케이션하고 조인트 벤처 있죠. 이건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이라고만 적어놓으세요. 지분금융. 그래서, 어, 이 신디케이션도 다수의, 그냥 밑줄 맞춰, 다수의 소액 투자 자본을 출자하는 지분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어, 지분형이에요. 그래서 지분형인데, 어, 이건 약간 좀 틀린 건, 아까 리츠는 주식의 간접 투자인데, 얘는 직접 투자라는 건 투자자한테 소유권에 등기를 해줘요. 그죠? 그러면 지분형이면서 간접 투자입니까? 직접 투자입니까? 직접 투자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도 그냥이에요. 지분금융이에요. 지분금융. 이렇게 해놓으시고, 조인트 벤처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지분금융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한테 이 벤처 사업의 개발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이 지분 투자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자칫 보시면은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자금 융통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지분금융은 아까 봤던 리츠 같은 주식을 발행해요. 지분권을 판매, 매각하고 자기 자본을 조달하죠. 그 지분이란 투자자들이 가진 회사의 총 주식에 대한 비율이며 현금이나 현물로 지분을 투자한 사람은 투자자의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받아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오른쪽 신디케이션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신디케이트예요. 신디케이트. 얘도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융에 들어가거든요. 신디케이트. 그래서 우리가 그 신디케이트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신디케이트도 어, 얘도 이제 출자증권을 발행하거든요. 출자증권. 투자자한테. 그 다음에, 어, 거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배웠던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어, 투자회사. 당연히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죠.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분이에요. 지분이고, 조인트 벤처 있죠. 조인트 벤처도 지분입니다. 조인트 벤처. 지분이고 좀 하나 아쉬운 게 하나만 좀 필기해 보세요. 기출에 나왔던 게 펀드 한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부동산 펀드도 지분이에요. 그죠? 펀드.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펀드 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모를 한다는 거 아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주식을 공모하거든요. 주식 공모에 의한 증자. 공모에 의한 증자. 요게 신디케이트서부터 이제 지분금융이 돼요. 근데 부채금융은,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개발회사예요. 그럼 제가 돈을 융통해요. 그럼 내 주식을 파는 건 지분금융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입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까? 차용증 쓰죠. 그걸 부채금융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부채금융은 밑에 보시면 그냥요, 내 거에 저당권을 설정해요. 어, 그럼 어떻게 될까? 사채를 발행하죠? 타인자본을 주도하죠.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저당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죠? 또, 저당에다 또 넣어줘도 돼요. 저당. 그래서 얘는 채자가 들어가면 다 부채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그, 우리가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이라는 단어가 있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다음에 부채. 사채, 채권, 저당, 담보 이런 게 다 들어가면 부채거든요, 그죠? 어,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저당, 그 다음에 그 MBB라는 게 있죠. 근데 MBB는 되게 친절한 게 그냥입니까? 다 들어갔습니까? 저당 채권, 담보 채권이 다 들어갔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MBS는 주택저당증권이니까 저당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신탁증서금융은 제가 이따 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
거기 보시면 ABS라는 게 있나요? 351페이지라. 351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아까 351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자산유동화증권 ABS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ABS는 차에 장착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ABS는 뭐냐면 ABS는 어셋이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화시킨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시험 문제에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동화 증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현금화 시켰으니까. 근데 주의하실 게 자산 유동화 증권은 채자가 안 붙고 저당이 안 붙고 담보가 안 붙어요. 그럼 ABS를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이 채자가 빌릴 채자이기 때문에 그냥이야 채자가 들어가면 다 부채야. 저당을 잡고 담보를 잡으면 부채죠. 그럼 은행에서 돈 빌리면 그냥이야 내 거에 저당 잡아. 담보로 가지. 그럼 나는 담보 잡고 돈을 빌리는 거야. 근데 얘는 자산 유동화 증권에 아무것도 안 찍혀져 있어.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다시 갈게. 이 자산 유동화 증권에는 채자가 보여? 안 보여. 저당이 보여? 안 보여. 담보가 보여? 안 보여. 그럼 얘는 부채금융이라는 걸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담보라는 게 안 들어갔잖아. 이해 갔나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맨날 야매만 하지만 제가 박사하고 이제 웃으잖아요. 웃지 마시고. 아이씨, 테커스에서도 박사 그러면 계속 웃어요. 박사 같지 않나 봐. 교수인데. 학회도 한 두 개 토개 시켰는데, 학회 논문도. 학회에서는 우리가 이걸 담보라 그래요. 백을 담보라고 하는데, 어떤 출제원이 유동화 증권이라고 됐는데, 틀린 지분은 아니에요. 자산을 현금화 시켜서 유동화 증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찾기가 힘들죠. 자산 유동화 증권은 채자나 저당 담보가 안 들어갔죠. 이걸 주의해 보셔야 돼요. 이거 나오면 부채금융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얘는 뭐냐면 부동산 들어가고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다 같이 들어가서 유동성이 낮은 걸 자산화를 증권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까 MBS 아시죠? 그러면 MBS가 얘 안에 있습니다. 얘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MBS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건 주택저당담보증권이잖아요. 주택 쪽 자산에 들어가죠? 하여튼 얘 두 개 다 그냥이다 부채다. 부채예요. 이걸 자산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시험엔 잘 출제가 안 되지만은 389페이지로 가보세요. 389페이지 가시면은 자, 7번에 부동산 PF에 관련 유동화 증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맨 위에.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PF ABS하고 PF ABCP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우리가 자산담보부 기업보험이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얘는 ABS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법에 적용을 받고 아까 상법이라는 거 아시죠? 이 기업보험은 상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본다면 자 얘는 보통 PF가 만약에 건설회사가 아파트 줘도 PF를 해주거든요. 그럼 한 2, 3년 정도 우리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요. 왜 여러분들 왜 차환이라는 게 뭐냐면 돌려막기 아세요? 어떻게 알아? 돌려막기. 그게 뭐냐면 PF로 이루어지면 원리금을 갚아야 돼요. 원리금이 작아요. 엄청 커요. 그러면 어음을 발행해요. 단기 어음을. 그래서 장기 자금을 조달해서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걸 마련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어음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아,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돌려막기 하려고 이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BS니까 얘도 다 부채금융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나왔어요. 따라해보세요. 자산담보부. 자, 담보부가 들어왔죠. 그럼 부채금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389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대출해준 은행 금융기관은 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다시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판매하죠. 자, 이를 부동산 PF ABS라 그래요. 그럼 2006년부터 ABS를 발행 기준이 강화돼서 토지 소유권 확보 등 개발 사업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PF ABS를 허용하자. 그럼 발행 절차가 비교적 간편한 PF ABS는 자, 어떻게 돼요? PF ABCP라는 걸 또
자금을 조달하죠. 그럼 ABCP는 그냥입니까? 좀 3개월 단기입니다. 단기고. 그럼 ABCP의 만기가 기초가 자산의 BF 대출보다 만기가 짧죠. 그럼 차환이라는 게 있죠. 이 차환이 이게 돌려막기예요. 그래서 아까 ABS를 갖기 위해서 이 CP를 발행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요로 두 가지는 다 부채 금융이 되겠죠. 무슨 금융이 된다? 부채 금융. 그러니까 뭔지 말이냐? PF ABS는 뭐냐면 건설 회사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좀 이게 좀 길어질 텐데 이 근처에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PF가 요새 건설 회사한테 많이 빌려줬어요. 후분양으로 가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건설 회사가 자금이 미분양이 났어요. 그럼 그냥 돈이 안 들어요. 그럼 분양 대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ABS거든요. 자산이니까. 그걸 가지고 발행하죠. 그럼 그냥 현금을 융통해. 융통해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 돈이 또 필요해. 그럼 CP라는 것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기여보험으로 또 융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두 개 다 PF, ABCP는 자산담보부 기여보험. 이게 담보가 붙었으니까 부채금융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제가 책에 쓴 게 아니어서, 뒤죽박죽이어서.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 아까 어디까지 했었죠? 제가 지금 322페이지 가시면은, 322페이지 가시면은, 부채금융에 저당금융 자산담보보증권 ABS, MBS, MBB까지 갔죠? 찾았습니까? 근데, 따보세요. 신탁증서금융. 그 안에 신탁증서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박스 치시고 별표 치세요. 아, 이게 나왔어요, 시험지. 자, 되게 중요합니다. 신탁증서금융. 아니, 322페이지 중간에 거기에 신탁증서금융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그럼 신탁증서금융은 따라서 담보신탁. 담보신탁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요게 30회 때 나왔거든요. 내가 나온다는데 떴어요. 자, 위탁자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개발 파트 가서 토지 개발 신탁이라는 걸 배우실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위탁자가 신탁회사한테 신탁 계약을 체결해요. 신탁 계약을. 그래서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부기등기.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돼요. 그래서 얘한테 소유권을 넘겨요.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전합니다. 자, 그러면 신탁회사가 소유권 이전됐죠? 그 얘한테 수익증권이라는 걸 발행해요. 무슨 증권을 발행한다? 수익증권. 그럼 수익증권을 가지고 가서, 자, A은행한테 갖고 수익증권을 제시해요. 그러면, 자, 3번. 자, 수익증권을 제시하게 되면요. 질권 설정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수익증권을 담보로 갑니다. 그래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해요. 담보로 제공.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질권을 설정합니다. 뭘 설정한다? 그럼 은행은 담보를 잡은 걸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럼 담보 왔으니까 그냥요 돈을 빌려줘요. 그럼 따보세요. 부채금융. 당연히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얘도 무슨 금융에 들어가죠? 부채금융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담보신탁이라고 그래요. 그죠? 왜요? 신탁증서를 가지고 질권을 설정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 저자분이 책을 잘 쓰려면 신탁증서금융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었어야 돼요. 제 말이 틀린가요? 맞나요? 아니, 제가 경쟁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신탁증서금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신탁증서금융이 말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따라서 담보신탁. 담보신탁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의외로 가는 게 요즘 들어보세요. 대출이 막혔죠. 그래서 요새 경매라든지 이걸 신탁 쪽으로 많이 돌립니다. 그죠? 신탁을 돌리는 건 저당권 설정이에요.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신탁회사한테 넘어가서 수익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다음에 돈을 빼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탁으로 우회로 또 대출을 하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보신탁이 이건 거죠. 이것도 그냥요, 이게 돈을 빌린 거예요. 부채금융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게, 신탁증서금융 나오면 담보신탁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면, 담보라는 게 안 들어갔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신탁증서 그러면 채자가 없잖아요. 담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얘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저 보세요. 지분을 외우시는 것보다 부채를 외우시는 게 빨라요. 자, 부채는 봐봐요. 답이 부채, 사채, 채권, 국채, 지방채, 잡채. 잡채 찍으시면 안 돼. 잡채는 아닌데 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 잡아서 담보도 무조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거 은행에 저당 잡죠. 담보를 잡았죠. 나 그 사람한테 제 배당해 주는 거예요?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주죠. 그냥 돈을 빌린 거예요.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대답해 봐요. 근데 주의하실 게 요 ABS를 주의 깊게 보라는 거죠. ABS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담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걸 잡 보시고요. 신탁증서금융도 요것도 채권이라든지 담보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그럼 담보신탁이라고 적어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오른쪽 문제로 확인하기 오른쪽 문제 있어요?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음 사채, 담보부, 저당채권 담보 다 들어갔죠. 근데 지금 신탁증서금융은 안 들어갔잖아요. 담보신탁이니까 부채죠. 그럼 리츠만 지분이 되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 지분을 찾는 게 빨라요. 이 부채를 빠는 게 빨라요. 부채를 빨고 ABS와 신탁증서금융만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간 김에 그냥 넓혀볼게요. 넘겨보세요.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넘겨보세요. 우리가 389페이지 389페이지 가시면은 자 389페이지 가시면은 메자닌 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펴보세요. 기출이 나왔었어요. 자 메자닌은 뭐냐면 우리가 1층과 2층 사이의 라운지를 얘기해 중간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분과 부채의 혼합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의 주식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 부채증권에 대한 부채에 대한 것도 갖고 있죠. 그럼 그 다음입니까?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까? 다 갖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얘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떴었어요. 자주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전환사채라는 게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 두 가지를 메자닌 금융으로 암기하셔야 100% 맞춰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건 그냥이야 메자닌 혼합형이야. 혼합형이니까 자 밑에다 필기해 보세요. 자 이 메자닌에 자 들어갑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렇지.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프린트 내드린 거는 다음 주에 될 것 같아요. 오늘 확실하게 하고 갈까요? 동의를 하신다고 갈게요. 확실하게 하고, 요구만. 의욕이 없으신 거.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합격시켜줄 테니까 부채랑 지분하고 메자닌을 가지고 가란 말이야. 알겠죠, 그죠? 근데 또한 타 이분을 제가 욕하는 건 아니라 이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뭔지를 안 나왔잖아요. 거기 지금 빡 밑에는 필기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뭐냐면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원래 부채로 우리가 발행을 해요. 부채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줘요. 주식 지분으로 주식으로 주기 때문에 얘는 채권을 매입하고 나중에 신주로 인수권을 줘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부채예요? 메자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수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채권이라는 얘기죠.
화이팅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채만 들어갔어요. 주식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혼합형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다시요. 처음에는 그냥입니까? 채권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부채죠, 부채, 부채. 그렇죠? 부채로 했는데 나중에 신주 인수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메리트예요. 나중에 주식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금융이다? 매자닝금융이라는 거죠. 매자닝금융.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은 우회로 가는 거죠. 돈이 필요할 때 꼬시잖아요, 사람들은요. 일단은 내가 차용증을 써줄게. 야, 너 위험한데? 나 대박 쳐줘. 내 주식 가져가. 이런 거예요. 그럼 그냥 주식으로 전환해줘. 주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환사채는 아직 안 나왔는데 문제집에서 많이 떠다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전환사채는 이것도 필기를 해보세요. 전환사채도 원래는 얘도 채권으로 발행합니다. 뭐로 발행한다? 채권으로 발행해요. 채권으로 발행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거죠. 아까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해 줘요. 지금 필기했어요? 미래에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전환가격이 옵션부 채권이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만 나왔습니다. 매자닝이라고. 그럼 채자 나왔다고 해서 뿅 간다고 해서 부채 금융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거 무슨 금융 찍으셔야 돼요? 매자닝 금융 찍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할게. 이건 그냥이야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 자, 신주 인수권 부사채도 그냥이야 먼저 채권을 매입해서 뭐 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신주로 인수할 권리를 갖고 내가 채권을 매입한 거죠. 그런가요? 전환사채도 그냥이야 주식으로 전환해줘.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에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기업에서 이런 걸 많이 장난해요. 그래서 예전에 나중에 그 청문회가 이재용하고 박영성 의원이 있거든요. 그 청문회에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청문회 나와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해서 주식으로 우회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막 청문회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스컴을 탔어요. 특히 얘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채자 들어갔다고 해서 뿅 간다고 해서 부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뭐 찍으셔야 되죠? 매자니 찍으셔야 돼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세요. 지분을 암기할 필요는 없죠. 왜? 얘가 힌트가 있으니까. 뭐가 들어가? 저당, 채가 담보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게 ABS는 주의하시죠. 왜? 자산 유동화 직권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답해봐요. 신탁 증서금융도 주의하셔야죠. 답이 담보 신탁. 신탁 증서금융 자체가 담보 신탁이에요. 이해 갔나요? 요 두 가지만 하시고, 얘네들 채자 붙었다고 해서 부채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얘네는 매자닝 금융을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박스 쳐서 이 세 가지를 놓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제가 간평에서 찍었고 학교론에서도 찍었어요. 얘네 세 가지 다 나와서 찍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분을 암기하시는 게 낫다, 부채를 암기하시는 게 낫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채자 들어가지만 예외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그 프린트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씩 보니까 이렇게 잘 따라오셔서 자꾸 드리는 거예요. 특강처럼. 아시겠습니까? 이거 합격해요, 이거 진짜. 제가 이거 특강에서만 돈 받아야 되는데, 일요일 날 해드리는 건데, 지금 해드리는 거야. 뭐 그렇게 고마워하는 것 같지가 않죠, 그죠? 수강생들은 원래 뭘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해커스는 좀 우리가 좀, 그래도 돈, 수강료를 좀 받고 좀 하기 때문에 동영상비가 비싸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차피 이제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그죠? 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건 또 제가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뭐 돈 받고 하는 거랑 뭐 안 받고. 내가 또 각자다 보니까. 그지? 마음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능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데 뭐 특강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가져가셔야 돼. 돈 주고 특강 받는 거 일요일 날 또 3만원, 4만원 받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혜택이야. 그러면 이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연구하는 것도 그냥 나도 돈 벌려고 해. 돈 벌려고 해요. 이것도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냥 하겠어요? 여러분이니까 기능을 하는 거 내가 기능을 딱 봐. 그럼 이 두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뭐하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매자닝 금융으로 가셔야 됩니다. 얘 나오면 부채 찍으시면 안 돼요. 뭐 찍으셔야 된다고? 매자닝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꿈을 꾸다가
저기 전봇대에다가 매달렸어요. 그게 전신, 그다음에 전신주. 전봇대. 그다음에 전신주에 매달린. 이렇게 하세요. 전신주에 매달린.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3만원짜리야. 진짜. 아시겠죠? 그죠? 일요일날 나와서 쓰는 건데, 그냥 해주는 거야. 나도 이제 재테크에서 돈 벌었어. 그래서 나도 그냥 돈이 싫어, 이제. 그래서 그냥 넘나한테 이제 특강이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또, 그지만 나중에 또 내가 혹시라도 또 원장님 특강하면 나오세요.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섭섭하게 또 하지 마시고, 그죠? 아시겠습니까? 요즘은 경쟁이야. 강사가 얼마나 전달을 잘하냐. 전신주 어떻게? 매달. 그래서 가져야 돼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분이냐, 부채냐, 매자닌이냐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거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좀 제가 저도 책을 썼지만 신탁증서금융이라는 내용을 좀 적어놓으셨어야 돼요. 따라서 담보신탁 요 프로를 좀 적어놓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야매도 중요하지만 이론 자체를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야매부터 해요? 이론부터 해요? 누가 야매부터 하는데 이론부터 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론을 충분하게 전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고 하니까 요거는 담보라는 게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담보신탁이라는 걸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냥입니까? 요 질권 설정합니까? 그건 그냥요, 돈을 빌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 신탁증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동영상 들으신 분도 신탁증서금융, 부채금융, 신탁증서 부채금융, 집에 도착해. 신탁증서금융, 지분금융,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부채금융이라는 걸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왜? 일로 와봐. 그냥이야, 이 증권을 갖고 질권을 설정해. 얘기해봐. 질권 설정했지. 그러니까 신탁증서로 담보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금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전신주에 매달린만 암기하지 마시고 이것도 그냥 원래 채권이었어. 뭐 줄 수 있는? 신주를 줄 수 있는 거. 전환사채라는 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주고 있다는 거. 아시겠지? 단지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전신주에 매달린을 가는 거지. 이 연사. 아시겠어요? 어디에 매달려? 마무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완벽합니다. 오늘 완전 여러분들 특강식으로 마무리했어요.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냥 괜찮아요. 안 받을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프린트는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해서 꼭 갖고 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